최증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마다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게 사실은 그 투자 분석 기법이 가장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주, 2월 마지막 주 감정평가론이 또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파트가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분석 기법이 나오는 파트하고 감정평가론의 감정평가 3방식이라는 파트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하는 수밖에. 그리고 아주 어렵다 싶으면 일단 그때는 제끼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투자 분석 기법에서 아까 하러비 했잖아요. 그리고 일단 가유 순전호는 다 외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하러비에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 그게 숫자로 나올 때, 계산으로 나올 때가 어려워요. 근데 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단순한 의사결정 기준, 아까 내부 수익률 했잖아요. 그 내부 수익률이 앞에서 공부한 기대 수익률과 같아요. 근데 기대 수익률 할때 했잖아요.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이면서 객관적 수익률이면서 내부 수익률이다.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면서 주관적 수익률이면서 외부 수익률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가 기대 수익률과 같은 거고요. 외부가 요구 수익률과 같잖아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을 하고, 또 수년가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을 하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을 하고, 뭐 이런 채택 기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끼더라도 이론적으로 나오는 거는 안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림셈법에서도 아까 세전 수익률, 다른 말로 이제 지분 배당률, 이게 초점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지분 배당률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나와야 되는 투자액은 지분 투자액, 세전 수익률이라는 게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와야 되는 현금 흐름은 세전 현금 수지란 말이에요. 세전 수익률이니까. 맞나요? 세전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투자를 하는데 내 돈이 얼마 나갔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얼마 떨어졌는지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한테 떨어지는 게 순영업소득에서 뭐를 빼야 된다고요? 원금이자 뺀 부채서비스액을 빼야 그게 나한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그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투자해서 내 돈이 얼마 나갔는데 나한테 얼마 떨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거 보는 게 바로 뭐라고요? 세전 수익률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유 순전호만 알면은 세전 수익률은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안 그런가요? 가유 순전호 알면은 내돈 나간 지분 투자 액분에 세전 현금 수지하면 그게 세전 수익률이고 지분 배당률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번 순환은 거기에만 맞추면. 그러면은 나중에 조금 더 확장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어떤 하나를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동산에 직접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내 돈이 얼마 나갔는데 나한테 얼마 떨어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게 이제 세전 수익률, 여기에 맞춰놓고 이제 다음에는 여기에서 좀 확대를 하면 돼요. 어떤 개념들을 동시에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 해버리면은 이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럴 때는 어떤 하나를 확실하게 탁 잡아놓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전 수익률에 초점 맞추라고요. 됐나요? 다른 거로 갈 때는 이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이걸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다면은 뭐 비대부채 뭐 이런 정도. 그래서 대부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행률, 이런 용어 자체가 처음 듣는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걸 자꾸 반복해서 용어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부채 감당률은 클수록 좋다.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채무 불이행률은 작을수록 좋다. 이런 것만 익혀 놓더라도 나중에는 아, 이게 누가 뭐를 감당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술에 배부르게 하려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첫술에 배부르게 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지금 다른 데서는 사람들이 저한테 특별히 이렇게 그 걱정스러워하는 표현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승리 씨가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더 이제 백신을 처방했다라고나 할까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나중 되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 상환입니다. 자, 이게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은 자, 요 단어 리자가 들어 있고 안 들어 있고 이 차이입니다. 원금 이자 합계를 원리금 그래요. 예, 그것이 같다란 뜻이죠. 원리금 합계가 똑같게 상환한다 이 말이에요. 상환을 할 때 대출 받은 거를 원금 균등은요. 원금 상환분만 같은 거예요. 예, 원금 균등 상환. 근데 예, 은행에다가 갖다 주는 돈은 항상 원금 이자 합계액을 갖다 줘야 되거든요. 갖다 주는 거는 그거를 지불액이라 그래. 지불액. 지불액은 원금 이자 합계액을 갖다 줘야 되는데 예, 원금의 크기는 일정하게 상환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걸 갖다 주는 돈이 일정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는 원금 이자 합계액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얘는 갖다 주는 돈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일정한다는 뜻이고 얘는 갚는 돈이 일정하다는 것이지 갖다 주는 돈이 일정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최증식 상환은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최증식은 갖다 주는 돈이 점점 증가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계산으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최근 10년 동안 계산 문제가 여기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이제 나올 때가 좀 될 법해요. 근데 작년에도 나올 법하다 그랬는데 안 나왔고요. 재작년에도 나올 법하다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작년에 나왔는 것이 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근데 안 나온 지 꽤 몇 년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계속 집중을 하는 거죠. 설령 거기서 안 나오더라도 다른 데서는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작년 재정 계속 안 나왔지만 작년에도 여기에서도 출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 우리 지뢰효과 했잖아요. 지뢰효과도 출제될 수 있다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뢰효과에서는 나왔고 여기서는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쯤 안 나오게 되면 이제 한 번쯤은 중간중간에 나올 때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일종의 예측. 그런 거를 한 백 한 몇십 문제 중에서 이렇게 적중을 하면은 쉽게 이제 합격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로도 좀 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 셋을 비교를 하자면 이제 원리금 지불액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이제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에요. 요게 기간이고요.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이렇게 증가하는 건 뭐고요? 이게 최증식이에요. 은행에 갖다 주는 게 최증식.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일정하게 이래 되면은요. 이게 원리금 균등 이렇게 돼요. 자, 한 개 남은 나머지가 뭐예요? 원금 균등 상환이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게 뭐라고요? 원금 균등 상환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요것만 놓고 본다면 원리금 지불액만 놓고 본다면 근데 요 그래프가 가장 중요한 그래프예요. 가장 쉬운데 가장 중요한 그래프예요. 이걸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쏙 탑니다. 이것도 여기 뒤에 그 기출 문제들이 많은데요. 여기 우리 교재 뒤에 보면은 이게 기출 문제들입니다. 이 406쪽부터 나오는 것들 있죠. 있죠. 이게 기출 문제들이에요. 근데 8번을 보세요. 8번을 보시면은 점증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원리금 균등 분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그 중에서 다음 질문에 적합한 방식 했잖아요. 기억해 보시면은 차입자의 첫 회 월 불입액이 가장 적은 대출 상환 방식. 저 그림 보고 대답하는 거야. 최증식이 제일 적죠. 맞아요. 다음에 니은의 첫회 월 불입액 납부 후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적게 되는 걸 묻잖아요. 잔액이 가장 적단 얘기는 가장 많이 갚았다는 얘기죠. 그럼 가장 많이 갚은 게 누구예요? 원금 균등이죠. 저 그림에서 다 해결이 돼요. 거의 대부분이 저 그림에서 해결이 돼요. 자, 이것도 그렇고요.
10번 해봐, 10번. 일정 기간 동안 상환액을 특정 비율로 증액하여 원리금 상환액을 초기에는 적게 부담, 시간의 경우에 따라 부담 늘려. 이 뭐예요? 최종식이죠. 그 다음에 11번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저거 보고 대답을 하면 돼요. 11번에 1번을 보시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하면, 요걸 생각해요, 요 그림을. 요렇게 되는 거는, 요렇게 갚아나가는 거는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점증 상환 대출에 비해, 예에 비해, 초기에, 자금 횟수가 늦나요? 얘가 더 많이 내잖아요. 얘가 돈을 더 많이 내는 거니까 자금 회수가 더 빠른 거죠. 아닌가요? 네, 이 그림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웬만한 거는. 이거 웬만한 거는 이걸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그래프예요. 그죠? 네, 다음에 2번 질문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다. 이 그림 맞잖아요. 동일한 금액 납부하죠. 이거 답은 나왔네. 그렇지 않나요? 저거 푸니까 풀리죠. 네, 같이 푸니까 풀려요. 이게 지금 두 달밖에 안 됐는데도. 근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혼자 풀면 안 되죠, 또. 어쨌든 다음에 또 12번 가보세요. 넘어가서. 12번 가면은 그 그래프가 원리금 지급액이라는 그래프죠. 이 축이. 원리금 지급액이 일정한 거 뭐예요, 이게? 원리금 균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원리금 균등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밑에 니은은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대출 잔액이 일정하게 줄어들죠. 대출 잔액이 직선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는 원금을 일정하게 갚아야만 이렇게 나와요. 원금을 일정하게 갚지 않으면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이건 좀 생각하더라도 자 오른쪽에 14번 가면 또 그렇게 나와요. 14번 가면 또 이런 식이에요. 자, 이게 한두 개가 아니죠. 이게 다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다 기출 문제예요. 네, 엄청 많죠. 네, 고정금리 변동금리보다 얘가 더 많아요.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한 너댓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건 이제 계산 문제도 해야 되니까 다시 이제 앞으로 가셔서 그런 것까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수가 다시 앞으로 가시면은 365쪽인가요? 365쪽. 자, 먼저 원리금 균등분할인가요? 그죠? 원리금 균등분할.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뭐 분할을 집어넣어도 되고요. 그냥 안 집어넣어도 되고요. 자, 근데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뭐 할 때 말씀을 드렸을까요? 아까 요거 그렸을 때 저당, 연금, 둘 중에 하나. 저당상수예요, 저당상수. 지금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똑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는 거죠. 이 금액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요 금액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푼돈 계산한 거예요, 목돈 계산한 거예요? 푼돈 계산한 거예요. 저는 목돈 푼돈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연금은 목돈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저당상수와 감채기금계수는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목돈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를 푼돈으로 갚는 겁니다. 이 금액을 계산하려면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야 된다고요? 여기다 뭐를 곱해야 된다고요? 이자율만 곱하면은 이자만 계산되죠. 원금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그 금액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한다고요. 저당상수를 곱하면은 여기 갚아나가는 금액 계산할 수 있다고요. 이 금액이 매번 똑같은 금액이요, 다른 금액이에요? 똑같은 금액이 계산이 된다고요. 그 금액은 이자만 계산되는 거예요? 원금이자가 함께 계산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10%라고 하면 이게 10년이면 10번으로 매년 말이에요. 매년 말. 매년 말로 상환을 하게 되면은 몇 번에 걸쳐서 갚아야 돼요? 10번에 걸쳐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때
천만 원씩 천만 원씩 이게 1억이면 0.1억 0.1억 이렇게만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자밖에 안 되잖아요. 10% 1억에 대한 10%면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0.1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 금액이 바로 저당상수의 숫자다 이 말이에요. 이 1억에 곱하는 게 저당상수 10년 10% 이 표에 가면 된다고요. 표에 가면 얼마가 되느냐면은 0.1627이 나와요. 0.1627. 0.1이 아니고 0.1627이라고요. 자, 이게 지금 어떤 조건이요? 1억을 10년 만기로 매년 말 상환하고 연 10%죠. 맞나요? 요런 조건 10년 10%요. 자, 이럴 때 그 표에 가서 찾으면은 뭐가 있고요. 0.1627이 있고요. 곱하면 어떻게 돼요? 0.1627억이 되겠죠. 단위가 억이니까 1에다가 곱했으니까 0.1627억이면 얼마예요, 금액이? 1627만 원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1627만 원씩 갚아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해 년도, 둘째 년도, 셋째 년도 해서 10년간 얼마씩? 1627만 원, 1627만 원, 1627만 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원금이에요, 이자예요, 원리금 합계예요. 원리금 합계예요. 원리금 합계. 원리금 합계를 이렇게 갚아 나간단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저당 상수를 곱한다고요. 아까 했던 지금 저당 대출 받았을 때 저당 상수를 곱한다는 거는 원리금 균등액이 계산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를 곱해야 된다고요? 저당 상수를 곱해야 된다.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요, 우리 시험에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매년 1627만 원을 갚는데 그 구조를 보자고, 구조를. 여기에는 원금과 이자가 합계라 그랬잖아요. 은행에서는 제일 먼저 뭐를 계산하는지 아세요? 은행에서는 이자를 제일 먼저 계산해요. 돈을 갖다 주면은. 당신 지금 이자는 얼마예요? 1년간 썼잖아요. 매년 말이니까. 1억을 빌려서 1년간 썼단 말이에요. 몇 퍼센트로? 10%로. 근데 이자가 얼마예요? 천만 원이죠. 이자가 천만 원인데 갖다 주기는 얼마 갖다 줬어요? 1627만 원 갖다 줬단 말이에요. 지금 1월 1일 날 1억 빌려서 12월 31일 날 돈을 가져간 거라고요. 이자는 천만 원 발생했는데 1년간. 갖다 준 돈은 1627만 원을 갖다 준다고요. 그러면은 당신 이자는 천만 원인데 가져온 돈은 1627만 원 가져왔으니까 이제 627만 원만큼은 원금에서 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럼 627만 원 까면은 이제 얼마가 남는 거예요? 원금 갚는 게 얼마라고요? 627만 원 원금 갚는 거예요. 그럼 잔금은 어떻게 돼요? 9,373 이렇게 돼요. 373. 373. 맞죠?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런 숫자 계산할 때. 이거 뺄 때. 천만 원에서 257만 4,856을 빼면은 여기서부터 7, 4, 2, 5, 1, 4, 4 이렇게 더해서 9가 되는 숫자 생각하라 그랬죠? 끝에만 0이 되는 숫자.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1억에서 627을 빼는 거이기 때문에 1억이잖아요. 1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맞죠? 여기서 627만 원 빼잖아요. 이렇게 빼는 거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그대로 9가 돼야 되죠. 더해서 9. 여기가 0이니까. 더해서 9가 되면 3, 7. 끝자리는 0. 이렇게 얘는 다 0이니까. 937만 3천 원 이렇게. 자, 그래서 9,373만 원이요. 9,373만 원. 자, 이제 잔금이 9,373만 원 남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는
9,373만 원을 빌려 쓴 셈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다음 연도는 이자가 여기에 10%가 되는 거죠. 요거 이제 고정금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10년간. 10년간 고정금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연도 이자는 소수점 하나만 하면 되죠. 10%니까. 그래서 이렇게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10% 이게 계산하기가 쉽기 때문에 937만 3천 원이죠. 3천 원은 이제 4,4,5,2판다고 치고요. 자, 두 번째 연도의 이자는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갖다 주는 돈은 여전히 똑같은 금액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에서 이자 부분을 빼면은 원금 갚는 게 더 양이 늘어나요. 이제 원금이 627만 원만 갚는 게 아니고 더 많이 갚는다고요. 이게 690이에요, 이제. 요거 두 개를 합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1627이든가 항상. 그러니까 이자와 원금의 합계가 항상 같다고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줄어든 만큼은 이게 더 늘어난다고요. 이 원금 갚는 걸 더 많이 갚는다고요. 더 많이 까겠죠, 이제 여기서. 처음에는 1억에서 627만 원 깠잖아요. 두 번째는 요 남은 것에서 더 많이 깐다고, 이제. 690을 까요. 그럼 얼마요? 그럼 8,683이 될 거예요. 됐어요? 그냥 믿어주세요, 그냥. 그럼 8,683이면 다음 연도 이자는 여기에서 또 이자된 868만 3천 원, 이렇게. 근데 가져가는 돈은 똑같잖아요. 그럼 원금 갚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더 많이 까지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도 맨 끝에 가면 이제 딱 0이 되도록 요 숫자가 돼 있는 거예요, 벌써. 공식으로. 이렇게 딱 0이 되도록 요 숫자가 계산이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숫자가 바로 0, 이 저당 상수라고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은 이거 다 알아요. 은행 직원들은 이거 다 안다고요. 옛날 같으면은 다 알았을 거고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다 하니까 어쩌면 모르는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물론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뭐 직원 교육시키고 할 때는 아마 다 이런 공부를 시킬 거예요. 근데 결국은 머리 아프다 그러고 그냥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하겠죠. 직원들도 이제. 이 저당 상수를 곱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난 것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지금. 원리금 지불액은 어떠하고? 원리금 지불액은 일정하고요. 여기 1627이죠. 근데 일정한데 여기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처음에는 커요. 그러다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요.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가 점점 커져요. 이렇게. 그 요거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그래프인데. 왜 가장 중요한 그래프인데? 요 속에 숨어 있는 내용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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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원금 상환분이고 요거는 이자 지급분이에요. 자, 요게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이고 요 표를 원리금 균등 상환의 상환 조견표라고 해요. 상환 조견표. 자, 그래서 오늘 지나가는 앞에서 200 290몇 쪽인가요? 280몇 쪽인가? 270몇 쪽인가? 282쪽에는 상환 조견표가 있죠, 거기에. 거기는 100만 원을 빌렸고 5년간 연 이율 10%로 한 거예요. 저는 이거 10년으로 한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금액이 다른 거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밑에 그런 표는 이제 요거하고 똑같은 표고요. 밑에 그래프를 보십시오. 원금 상환 곡선과 이자 지급 곡선. 그게 어떻게 돼 있나요? 이자 지급분은 점점 떨어지는 걸로 돼 있고요. 원금 상환분은 점점 늘어나는 걸로 돼 있죠.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다만 그 저당 지불액이라고 하는 금액 있죠. 지금 저당 지불액 117만 4,600원 이렇게 돼 있죠. 예? 예, 그게 여기하고 얘가 다른 거예요, 지금.
거기 지금 위에 표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위에 표에서는 263만 23,793,797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게 매기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고요. 지금 여기에 밑에 그래프에서는 저당 지불액이 117만 4,600원 이렇게 돼 있죠. 예? 117.46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건 얘가 다른 거라고요. 이 숫자가 다, 그거 숫자 보면 안 된다고요. 예,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예, 다른 거예요. 자, 어쨌든, 예, 요걸 이제 이해를, 요게 이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예,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기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아까 그냥 지나온 거예요. 다음에. 자, 여기에서, 기간의 절반이 됐을 때, 원금의 반을 갚을 수 있을까요? 총 1억을 대출받았잖아요. 10년 동안 갚는데, 이런 식으로 5년 갔을 때 5천 갚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5년 갔을 때 5천만 원 못 갚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627, 690, 요렇게 해가지고 5년 가가지고 5천 될 수가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약 3분의 2가 되어야 원금의 절반을 갚아요. 길죠. 처음에는 원금 갚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약 3분의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3분의 2 시점이 되어야 얼마를 갚는다고요? 원금의 절반을 갚게 돼요. 이게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이에요. 됐죠? 자, 다음에 이제 원금 균등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증식은 이제, 계산하기가 약간은 좀, 계산 문제로 출제되기는 좀 어려워요. 어쨌든 다시 이제 가셔서 원금 균등 상환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원금 균등 상환은 원금 상환액이 일정한 거예요. 원금 상환액이. 원금 균등 상환은 지금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 계산 순서입니다. 이게 계산 순서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잖아요. 거기에서는 제일 먼저 뭘 계산해야 된다고요?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액. 여기 원리금 균등액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제일 먼저 뭘 계산할까요? 원금 균등액을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원금 균등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대부액 나누기. 기간. 기간은 기간인데, 납입 횟수라고 기억하세요. 기간은 기간인데, 납입 횟수라고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10년이라 해도요, 매년 말 상환이면 10번이죠. 매월 말 상환이면 120번이에요. 12번이 아니고. 10년간은 120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 갚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융자기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납입 횟수라고 기억하는 게 좋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지금 366쪽에 원금 균등분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동그라미 3번에 있죠. 동그라미 3번에 원금 상환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융자 원금, 대부액 또는 대출금 다 똑같은 의미죠. 나누기 융자 기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융자 기간 자리에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납입 횟수로 하라고요. 납입 횟수로. 그러면은 몇 번에 걸쳐서 나누고 갚는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10년이라 해도 여기는 매년 말 상환하면 어떡해요? 10번. 매월 말 상환이면 120번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똑같은 조건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억을 10년 만기로 매년 말 상환이고 연 10%. 여기도 1억을 10년 만기로 매년 말 연 10%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비교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조건이고 이것만 다른 거예요. 원금 균등이냐 원리금 균등이냐. 그러면 1억을 몇 번으로 나눠야 돼요? 10번으로 나눠야 돼요. 10번. 그러니까 한 번에 얼마씩 나누어 갚아야 돼요? 천만 원씩 나누어 갚아야 된다고요. 이거는 원금 균등액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은행에 갖다 줄 때는 이것만 갖다 주면 돼요? 안 돼요? 이것만 갖다 주면 안 된다고. 항상 은행에 갖다 줄 때는 원금이자 합계를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년도, 두 번째 년도, 세 번째 년도, 10번째 년도. 우리는 먼저 계산한 건 뭐예요, 지금? 원금 균등액을 계산한 거예요. 이때 천만 원. 이때 천만 원. 이때 천만 원.
이렇게만 계산을 해놓은 상태예요. 여기다 뭐를 얹어 갖다 줘야 된다고요? 예, 이자를 얹어 갖다 줘야 돼. 항상 이자가 두 번째 예, 계산이에요. 그럼 첫해 년도에는 이자가 얼마예요? 첫해 년도에는 이 조건이나 이 조건이나 이자가 어때요? 똑같아요. 어차피 1억을 1년 썼는 것이기 때문에 원리금 균등 상환이든 원금 균등 상환이든 첫해 이자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항상. 그건 항상이에요. 항상. 첫 회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얼마 갖다 줘야 돼요? 합계는? 원리금계 요거를 갖다 주는 돈, 요금. 2천 갖다 줘야 되죠. 그러면 잔금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9천이 되는 거죠. 2천 갖다 주면은 이자는 천만 원이고 남는 이자 천만 원을 갚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다음 연도는 얼마 빌린 셈이에요? 9천만 원 빌린 셈이죠. 9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예요? 이것도 이제 고정금리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합계 얼마 갖다 줘야 돼요? 1,900 갖다 주고 그럼 1,900 은행에 갖다 주면 900만 원은 이자예요. 이제 1,000만 원은 원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남아요? 8,000 남아요. 다음 연도는 800 갖다 주는 돈은 1,800 이자는 800 원금 갚는 거 1,000만 원 7,0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9,000, 8,000, 7,000, 6,000 이렇게 잔금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기출문제 잠깐 보여드렸죠. 대출 잔액이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누구라고요? 원금 균등이에요. 얘는 모든 게 직선으로 떨어지는데 이것만 일정한 거예요. 이거 일정하게 줄죠? 1,000, 900, 800, 700 이렇게 일정하게 줄죠. 2,000, 1,900, 1,800, 1,700 줄잖아요. 9,000, 8,000, 7,000 전부 다 일정하게 직선으로 줄죠. 근데 원금 상환분만 일정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아까 원리금 지불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원리금 지불액이 얘는 이렇게 줄죠. 2,000, 1,900, 1,800, 1,700 줄잖아요. 근데 그중에 요거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전체에서 요거는 원금 상환분이고요. 요거는 이자 지급분이에요. 원금 상환분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원금 상환분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줄고 있는 거예요? 이자가 줄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래프는 요 놈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요 놈이나 이제 요 놈을 생각하는 거죠. 됐습니까? 계산으로까지 하면은 더 좋고요. 자, 다음에 이제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367페이지 거기에 그 영어로 뭐 CAM, CPM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굳이 영문자를 알 필요는 없는데 이게 CPM은 일정하게 원리금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Pay, Pay를 생각하시면 Pay, PCP가 그 Pay라 그러면 Pay, 지불한다 이 말이에요. Pay, Pay, 지불한다. 근데 CA는 Amortization 이렇게 하는 거예요. Amortization, A 이거는 깎아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상각한다, 깎아 나간다 이런 거예요. 일정하게 깎아 나간다 이런 뜻이고요. 일정하게 지불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쨌든 그 그래프가 그 왼쪽 그래프가 더 중요하고 오른쪽 그래프는 뭘 말하는 거예요? 융자 잔고를 말하는 거죠. 융자 잔고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건 뭐고요? 원금 균등이고요. 그러니까 CAM 자리에다 원금 균등 써놓으면 되죠. 예, 그리고 CPM 융자 잔고가 곡선의 형태로 뛰죠. 융자 잔고가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핵심 정리는 이건 참고로 보세요. 지금 이 정도 했으면은 참고로 보면은 되는 정도고요. 예,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가로 3번에 원리금 최증식 저당 대출이죠. 예? 자, 요거는 최증식 상환. 첫해, 둘째, 셋째 이 금액이 지불액이 700, 900, 1100, 130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불하는 금액이 첫 해에 이자에도 미치지 못해요.
첫해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가 천만 원이죠. 이자가 천만 원인데 700밖에 못 가져가죠. 그럼 원금 상환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많은 돈을 가져가야, 많은 돈을 가져가야 이자 빼고 이만큼을 상환하잖아요. 근데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가져가면은 원금 상환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300이에요. 정상적으로 갚아야 빚을 깔 거 아니에요. 저기서 1627에서 1000을 뺐을 때 생각해 보라고요. 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627이라는 숫자를 원금 상환하는 거잖아요. 위에 있는 수에서 아래에 있는 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수에서 아래를 빼니까 마이너스 300이죠. 이러면은 잔금이 어떻게 돼요? 1억 300으로 오히려 늘어난다고요. 요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부의 상환이라 그래요. 부의 상환. 마이너스 상환. 마이너스 상환하면 빚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늘어난다고요. 그럼 다음 연도는요. 요 1억 300에 대한 이자를 생각해야 되죠. 1억 300에 대한 이자 얼마예요? 1030만 원이에요. 근데 900밖에 안 갖다 주죠. 대신 지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근데 아직은 모자라요. 얼마 모자라요? 130 모자라죠. 그럼 여기는 1억 430이 돼요. 또 빚이 늘었어요. 근데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는 이거 지불하는 금액이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는 1043이죠. 근데 갖다 주는 돈은 1100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으로 상환이 가능해요. 57만 원 갚잖아요. 그럼 여기는 1억 373만 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음 연도는 1037만 3천 원이에요. 근데 1300을 갖다 주죠. 263만 원을 갚게 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줄여갈 수 있어요, 이제. 263만 원 갚으면 이제 1억 210만 원 되죠. 1억 110만 원 되죠. 그럼 다음 연도는 1011만 원이고, 110의 110의 이자니까, 그 다음에 1500을 갖다 주면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갚는 게 489만 원, 껑충 뜁니다.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가면 갈수록 엄청 갚아 나가게 됩니다. 이해되셔요? 초기에는 뭐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초기에는 마이너스 상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를 부의 상환이라고 해요. 부의 상환. 됐나요?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은 좀 살살 다루었어요. 유동화 제도까지 들어갈 생각도 했어요, 처음에는. 거기까지 나가면 이제 쓰러질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살살 다루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정도면 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따로 문자 주시고요. 자, 애쓰셨고요. 다음 주는 이제 저당 유동화 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